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10일자, 지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토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의 특징, 그리고 관심주 말씀드리고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이 그만큼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하루하루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요즘 시장입니다. 거기에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매일 알아야 되는 키워드들, 그리고 매일 알아야 되는 종목군들, 그렇게 꼭 확인을 하시고,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기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경제TV 출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를 9월 달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그전까지 정말 입소문을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 이상로 빨간주식 유튜브를 구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또 이렇게 한국경제TV라는 방송국에서도 제가 또 활약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아, 역시 주식은 이상로구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여러분들께 신선하고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유료 서비스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 추천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전 시황 그리고 마감 시황 이렇게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반에서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해결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고객센터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까지 파격 할인 이벤트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좀더 다른 시장 한번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번에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이제 단독으로 고정 출연 방송이 있는데요. 좀더 좋은 방송 할수 있도록 자료 많이 준비해서 좋은 기업들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보실 텐데, 자, 오늘 시장에서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르지 못했다 그죠? 오늘 보합권의 움직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니케이 오늘 0.4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오늘 오르지 못했던 것은 조금 의외라고 우리가 좀볼수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1,161원을 가리키면서 여전히 워낙 약세기죠. 우호적인 환율이 연출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중국 증시가 크게 뭐 나쁜 움직임 자체가 있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조정,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중국 증시, 미국 증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우선 중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중국 증시 어제까지의 움직임이었고, 여기에서 오늘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오늘 하락한 포인트가 얼마냐면, 자, 중국 증시가 오늘 3081.40, 그게 이제, 아니, 오늘 종가가 아니죠. 오늘 종가가 3092.29, 3092. 자, 요거를 3092. 자, 여기죠. 그렇게 뭐 크게, 어이구, 빠진 건 아니고, 아이고, 요 자리거든요. 어제 종가보다 조금, 그냥 도찌 모양으로 마감됐다. 0.08%니까요. 큰 움직임 없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요거 중국 증시도 요 자리에서 뭐 요런 모양으로 이제 마감됐다는 얘기인데, 보면 앞에서가 정고점이거든요. 고점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번 크게 빠지고 난 다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량을 흡수하면서 지금 오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규적인 부분에서, 야, 지금 이제 이란과의 분쟁이 다 완화됐나? 라는 의구심. 그리고 여기서 그냥 뽑아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한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여전히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급 준비율 완화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세가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더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어때요? 중국 증시가 2015년 그때 주가가 다시 한번 또 크게 빠지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걸 살짝 열에 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볼수 있고요.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차이나 붐이 일었죠. 중국 본토 펀드가 엄청나게 팔렸었는데 그때 펀드 하셨던 분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쫙 빠지고 그게 이제 반등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도 환매를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때 환매 안 하고 좀더 버텼었던 분들 또다시 또 손해 구간이 지금 접어들어 있는 과정들인데 자, 요게 다시 한번 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올해는 중국이 조금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중국에 대한 이런 증시를 주목을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중국 증시가 크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자리는 저렴한 가격대는 저는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폭 중국 증시가 약보합에서 마감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실 거고. 자, 나스닥이고요. 그죠? 그리고 자, 우리가 다우 증시입니다. 자, 다우 증시, 나스닥 둘다 좋은데 지금 나스닥이 좀더 기울기가 좋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사례라는 거죠. 기술주. 기술주. 오늘 여러분들 테슬라라는 기업 아시죠? 그런 테슬라라는 기업도 뭐 거기 대표이사가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뭐 지금 그게 지금 GM 포드에 대한 시가총액도 앞질렀다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 새로운 혁신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아, 새로운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 실적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나타나기 전에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시장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해주는 그런 영향력이다. 그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이런 당분간은 이런 기술주들의 상승세는 좀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말에 1월 달에 증시를 예견을 하면서 제가 1월 달에는 다시 한번 연초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기 민감주, 특히 기술주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종목군들을 좀더 봐야 된다.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바로 나스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IT 종목군들이 쉽게 빠지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란 사태로 인해서 잠시나마 조정을 보였던 구간이 존재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봉계도를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예요.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시장이 크게 조정이 없이 뽑아내 버린다면 증시는 1월달 효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살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2200포인트 돌파 유동성 발판 가보자 라는 건데 오늘 제가 오전에 그 라이브 방송 우리 회원분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도 이 220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2200포인트가 중요하냐 하면 결국엔 2200이라는 포인트가 상당한 변곡점인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수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이거 여기서 한번 들었다가 그죠?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밟고 반등 나왔다 지지를 밟고 또 반등을 올렸어요. 여기에서 지지를 밟고 올리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 자리, 요 자리거든요. 뚝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여기서 반등을 다시 붙여가지고 와, 다시 가보자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빠졌죠. 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다시 한번 더 붙여냈거든요. 붙여냈단 말이에요.
사실 이란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급반등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오늘까지 한번더 뽑아냈는데 요 봉이 상당히 중요한 봉이죠. 왜냐? 앞에서 이 매물들이 여기서 뚝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요 매물들이 다 악성 매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악성 매물을 현재는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는 좀더 추가적인 탄력을 보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다시 한번 더좀더 뽑아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봐야 돼요. 자, 오늘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국한되어 있던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이제는 키 맞추기 형태로 많이 빠져있던 종목권들을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모습을 고려했을 때 지수적인 부분에서도 좀더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2200포인트가 돌파된 것은 지금의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소차 법안 통과,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오늘 수소차 관련해서 뉴스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밑에 전기차랑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전기차하고 수소차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오늘 뉴스가, 중요한 뉴스가 오늘 떴어요. 자, 요 뉴스 같이 볼게요. 자,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만 4천 대, 그 수소차 1만 2천 대, 1만 200 대를 보급으로 한다. 뭐 관공서에 쓴다 이 말이겠죠. 자, 전기 수소차 미래차 누적 20만 시대를 열겠다. 자, 뭐 누가 뭐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되면 연말에 이륜 제품의 미래차 20만 시대를 연다라는 얘기고 뭐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자,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제는 자동차 판매사가 연평균 뭐 나오고 뭐 20만 시대를 열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1조 원을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건데, 자, 그리고 오늘 또한 가지 뉴스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수소차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게 있어요. 자, 그 뉴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수소경제법이 현재 통과됐거든요. 자. 자, 수소경제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수소경제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소경제법을 잠깐 읽어드리면, 일단 수소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그리고 수소연료에 대한 안전관리, 그 수소의 안전관리, 수소경제법안, 그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이런 부분 자체가 모두 다 이제 발의가 되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좀더 지금까지는 수소차에 대해서, 수소차 관련주가 좀더 이슈가 됐었죠. 그럼 뭐 거기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차가, 대표적인 수소차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넥쏘라는 게 있죠. 넥쏘에 대한 부품을 공급했던 유로스 같은 기업들이 이슈가 됐었다면, 오늘 유로스는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다른 여타의 지금 종목군들이 반등이 좀더 강하게 나타난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자, 결국에는 이런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자, 수소차에 대한 부분 잠깐 한번 틀어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보겠습니다. 자, 수소차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소차가 이제 화학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소가 결합을 하면서 요게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연료 전지라고 해요. 연료 전지. 그 요게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거가 이제 곧장 전기 에너지를 박해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직류에 대한 부분을 교류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인버터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바퀴로 전달해서 회전 운동이 돼가지고 자동차 굴러가게 되는데, 여기서 전기차는 요거 한 개만 달라요. 연료전지가 요게 이제 2차 전지가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다릅니다. 그거 하나만. 그래서 수소차는 수소차가 아니고 수소전기차예요, 원래. 수소전기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소차 관련 부품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자, 인버터 관련주도 중요하다는 거죠. 인버터. 결국 직류에서 교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버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서울의 양재, 뭐 상암, 그리고 여의도, 뭐 이런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충전소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 인프라를 좀더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 관련주, 또는 여기 수소를 보관할 수 있는 수소 탱크 관련주들, 그런 종목군들이 좀더 이슈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수소에 대한 생산을 할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그런 기업들이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말, 2018년도 12월 달, 그리고 2019년도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 바로 미코라는 종목이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도 아직까지 시세가 상당 부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옆으로 행보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2018년 12월 달, 12월 19일 날 했을 건가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자, 요 자리 이후에 지금 주가 자체가 이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갔던 뒤에 부분은 시세가 바뀐 자리로 봐야 돼요. 그냥 지금 이런 4,700원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대한 지지를 잡아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안 깨지는 자리를 봐야 됩니다. 왜? 작년보다 올해가 수소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왜? 7월 24일 날 뭡니까? 도쿄올림픽이에요. 도쿄올림픽은 무슨 올림픽? 수소경제올림픽이에요. 수소올림픽. 수소에 대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연초에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뭐 있다 했어요? 수소 있다 했잖아요. 수소 곧장 오르잖아요. 그죠? 이런 테마적인 부분 자체가 앞으로는 메가 트렌드로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전기차나 수소차, 물론 두 가지 다 올랐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런 수소차 관련해서 좀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시장은, 전기차를 얘기를 할 때는 실적이라는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수소라는 얘기를 할 때는 아직까지 뭔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완성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수소 관련주는 우리가 좀더 눈여겨보자. 그리고 우리가 JNK 히터, 이런 것들도 유명한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이거 12월 19일 날,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튀기 시작했는데, 자, 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때요? 이제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탈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대로 보는 게 맞죠.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말고도 여기 나와 있는 뭐 EN 코리아, 유니크, 그 GMB 코리아, 상하 프론테크, 뭐 성창오두텍, 유로스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돼요. S퓨얼셀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수소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지켜보자. 그래서 거기서 좀더 봐야 되는 인버터 관련주, 그리고 수소 기술 관련주, 수소 탱크 관련주들, 그리고 수소 충전소 관련주, 이런 것들은 꼭더한 번씩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깜짝이야. 오늘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이 다 나타났었는데, 자, 이 2차 전지 관련주, 마찬가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을 여기서 잡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오늘 강하게 오르면서 25만원대가 앞에서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그 자리까지 다이렉트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이 상승 자체는 좀더 의미를 둘수 있는 상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수소차 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들도 이번에 이런, 뭐랄까요. 테슬라에 대한 지금 주가적인 상승 자체가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도 상당 부분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소나, 또는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수소차나 전기차나 뭐 그렇게 지금 고민이 되네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은 디젤 차가 두 대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 차가 디젤이 좋습니다. 근데 요게 수소차나 전기차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모습들이 워낙 좋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매 욕구는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소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전기차보다 수소차에 저는 좀 관심을 좀더 많이 가지는 편인데, 뭔가 이제 좀 혁신적인 느낌이 확실하게 들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2020년도에 이런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충전소가 상당 부분 들어서고 있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이런 수소차 관련이 좀더 커지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2016년 말, 2017년 초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 보면 늦거든요, 항상. 수소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가 수소차를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내 눈에 한 대씩 보일 때가 되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지금은 뭐랄까요? 이런 수소차 관련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기차 관련 2차 전지주는 실적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기지개 편은 조선주, 올해는 우상향 할까라고 했는데, 이 조선주들은 수주를 받고 곧장 거기서 건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죠. 수주를 받으면 그것이 건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년에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2019년도에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어요. 2019년 초에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이 어디였냐? 그때 대우조선 해양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수주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2019년도에. 그럼 그 수주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2020년도에 본격적인 건조가 들어간다 봐야 돼요. 지금 거제도에 경기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경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조선주들도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더 주가를 조금씩 들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조선주는 엉덩이가 조금 무겁습니다. 보면 그 중에서 조금 더 가벼운 것이 바로 LNG 본행제 관련 주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좀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상선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수선이 있거든요. 현재는 이제 상선 관련, 뭐 운반, LNG 운반선이 많이 지금 현재는 발주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로 좀더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특수선 관련은 조금 아직까지는 경기적인 부분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중공업보다는 대우조선 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 뭐 한국조선 이런 부분으로 좀더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특수선에 대한 비중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저는 LNG 본행제 관련주가 제일 낫다고 판단합니다. 요두 가지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특히 한국카본은 좀더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들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어제 오늘 시장이 또 다시 한번 분위기 크게 바뀌면서 올라왔는데요. 다음 주에 이런 시장의 분위기 이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2020년도 크게 정말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번에 여러분들의 전화도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또 연락도 많이 오셨는데요. 또 오늘 또 신규적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셨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파격 할인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함께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객센터하고 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같이 보실 텐데요. 자, 테슬라 하면 이 기업이죠. 자, 그게 바로 MS 오토텍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MS 오토텍을 몇 번을 말씀드렸다 그죠? 이 MS 오토텍이 다시 한번 주가적인 부분에서 시세를 오늘도 내면서 신고가, 이제 드디어 또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앞에 있던 부분을 더욱더 돌파해서 올라갈 거라 저는 판단해요. 지금 꾸준하게 지금 닫혀져 있던 가격대가 바로 이 7,000원대였는데, 자, 오늘 한번 슈팅 나왔고요.
이후에도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들어왔습니다. 오늘 연기금 지금까지 매수했던 물량이 지금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좀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투신이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매도율이 0이죠. 매도율이 없습니다. 다 매수, 순매수만 들어오죠. 지금 신규 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큐로, YNTech인데요. 큐로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방송에서 두 번, 그 여러분들한테 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 다섯 번인가 지금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 큐로는 우리가 큐로 홀딩스, 큐로컴, 큐로, 요렇게가 이제 같은 계열사인데요. 큐로 같은 경우에 전기차 관련 업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전기차 업을 진출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던 거였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저는 좀더 주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강하게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큐로까지 기억을 하고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매집이 이루어져 있죠. 지금 한번더이 125일선까지 1500원, 최소 1500원 이상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NTech 피로픽스인데, YNTech이 한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11,500원까지 한번 크게 뽑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붙였는데요. 의미 없는 횡보입니다. 그냥 쉬어가는 것뿐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적 4분기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피로픽스. 자, 현재 적자 기업인데요. 피로픽스 좋은 이유가 많은데 다 밝히기는 좀 힘들고요. 나중에 뭐 공개 방송이나 또는 정규 방송을 좀 보시면 제가 거기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요거는 한번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요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 다음 주도 좀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시장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달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월 달, 이번 주 이벤트도 많았었는데 잘 이겨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